금샘로 개통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대 구간 도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인데 최근 부산대와 금정구가 합의점 도출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남천 2구역 재건축 단지 잠정 분양가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고분양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가 급증했습니다. 부산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세계박람회 버스를 공개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버스로 시내 26개 노선에 100대가 투입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산성터널이 개통되고 교통량이 급증하자 금정구의 수건 사업인 금샘로 개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샘로의 허리인 부산대구간 도로공사가 지연되면서 어느덧 7년째 미개통된 도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대와 금정구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 눈길을 끕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잘 포장된 도로 위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니 공사 중이란 글자가 눈에 띕니다. 가림막 안쪽에는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고 흙더미에 포크레인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개통이 안 된 금샘로의 현재 모습입니다. 공사를 멈춘 지 7년째 주민들의 민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샘로는 산성터널의 접속도로로서 교통량을 분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개통이 안 되니 중앙대로로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 되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겁니다. 줄펜상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빨리 개통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음으로 해서 교통 불편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게 교통 정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범지대하 학생들이 좀 이렇게 좀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총 3.5km 구간인 금샘로, 부산대를 통과하는 850m가 문제입니다. 이 구간을 지하차도로 개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부산대 측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개통을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부산시도 부산대와 합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아직도 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산대와 금정구청이 최근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두 기관에서 서로 협의체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공문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공법이 갈수록 섬세해지고 있어 소음이나 진동 걱정 없이 도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설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잘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금주구민들께 드리고 또 부산대 협조로 공사가 재개된다면 저는 국비 확보는 물론이고 조속히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억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지만 30년째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금샘로.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금샘로 공사가 시작된 건 1993년입니다.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고 부산시와 부산대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죠. 협의체가 다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방송에서도 금샘로가 개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취재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영향으로 부산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하면서 빙하기를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고 있는데 부산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남천 2구역 재건축 단지 잠정 분양가 무려 3.3제곱미터당 4,9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서울 강남을 뛰어넘은 수치인데 부동산 시장 침체기 속 고분양가 부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수영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당시 부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분양가였지만 한 달 만에 이 기록은 깨졌습니다. 이 아파트 바로 인근 남천 2구역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 잠정가가 3.3제곱미터당 4,900만 원 선으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 속에 서울 강남을 뛰어넘은 역대급 분양가가 연이어 나온 겁니다. 예상보다 너무 높은 조합원 분양가 때문에 당황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금매를 막 투매하진 않아요. 그리고 매수자들도 더 관망하시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금매가 나오면 바로 사시는 분도 계세요. 현재 부산에 미분양 주택은 많지 않지만 악성 물량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20호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집값 하락 속에 청약 불패로 여겨진 서울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 등장한 부산 고분양가 아파트 건축 소식. 부산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반면 이런 고분양가가 부산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주택시장의 침체 속에서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분양가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은 예상 이외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편 부산은 주택 매매 거래가 급감해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2021년 12월보다 50.5% 감소했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고분양가 논란과 별개로 당분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는 3,449억 원으로 급증했고 무임수송 비용이 1,2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무임수송이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무임승차가 정부 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되는 복지 정책이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도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11시쯤 부산 진구 초읍동의 한 중학교 주변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유해조수 포획단은 한 마리를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나 추적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유해조수 포획단은 멧돼지 출몰 지역 주변에서 순찰을 실시했지만 이후 멧돼지는 출몰하지 않았습니다. 6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 구덕포항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99톤급 연안 통발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어선 양만기 작동 중 발생한 불이 엔진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어선은 기장 월전항으로 예인됐습니다. 면세유와 전기료 등 농업용 난방비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가뜩이나 비료값도 치솟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경남 고성의 한 시설하우스. 소확하는 손길은 분주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는 온풍기로 난방을 하는데 전기와 등유 두 가지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올해 농업용 전기료는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오른 상황. 그나마 등유는 정부 면세유여서 저렴하지만 1리터 기준 900원이던 면세유 가격도 올해는 1,3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낮은 온도에 잘 견디는 딸기지만 상품 품질과 생산성을 위해 난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온성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온도가 내려가면 냉해 피해를 입어요. 그럼 냉해 피해를 입으면 그 손해가
난방기를 때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낮 시간에도 하우스 내부는 썰렁한 기운이 감돕니다. 방울토마토 농사를 위해선 항상 1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면세유 가격이 올라 밤에만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온도도 15도가 아닌 냉해 피해를 입지 않는 최저 유지 온도인 12도로 맞췄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소화량과 횟수는 늘지만 이런 조치가 없으면 겨울철 5개월 동안에만 기존 1,000만 원이던 기름값에서 500만 원 이상을 더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료값과 인건비 상승으로도 힘든 상황에 난방비 폭탄까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원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요게 어떤 식으로든 요게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게 농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좀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 사실은 많죠. 치솟는 난방비로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설 재배 농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37.8명.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 해 평균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수입니다. 누적으로 본다면 6년 동안 227명의 아이들이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중 영아라고 하는 만 2세 이하의 아이가 47.5%,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대 사망 피해가 영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만 1세 미만만 보더라도 32.5%나 됩니다. 아이가 숨진 사망 사례의 학대 행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부모였는데요. 이 나이에는 어린이집에도 안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가 내부에 알려지는 일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살 배기 아이가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남겨졌다가 결국 숨진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사실이 알려지는 등 아동학대 관련 소식을 종종 접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복지공무원의 가정 방문이나 학대 의심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구조 요청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아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6일 부산시가 부산 세계박람회 버스를 공개했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버스는 부산시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버스로 시내 26개 노선에 100대가 투입됩니다. 버스에는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이정재의 얼굴과 함께 홍보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시는 오는 4월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부산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세계박람회 버스를 통해 엑스포 유치 열기가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부산시가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수출 위기를 돕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협력업체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석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해수부 장관, 산업부 차관 등을 만나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실무 협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최근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물류비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에 밀려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협력업체 300여 곳 또한 향후 생산 물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부산시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